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 옛날부터 빨간 지갑 들고 다니면은 뭐 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의 취향이겠지만은 우리나라 이렇게 풍수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봐도요. 뭐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고 이런 데가 지형이 좋다고 그러잖아요. 나도 빨간 지갑을 많이 선물을 받아봤어요. 대체적으로 빨간 지갑은 좋은 지갑은 맞아요. 큰 돈이 들어온다, 행운이 들어온다라고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nope.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는 내가 볼 때는 빨간 지갑, 까만 지갑, 갈색 지갑 이런 지갑들이 있는데 빨간 지갑은 뭐 큰 돈이나 뭐 재수가 좋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수호신으로 갖고 다니셔도 괜찮은데 원래 부하고 그 부를 상징을 하고 재물이 들어오는 거는 까만 지갑 있죠? 까만 지갑, 장지갑. 장지갑 이게 참 좋아요.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잘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까만 지갑을 많이 지니고 다니셔요. 그래서 까만 지갑에는 돈을 많이 부르는 그런 기운도 들어오고 아주 좋은 그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까맣다고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경자년부터는 뭐 지갑 색깔부터 좀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. 까만 지갑은 부와 재물을 상징을 해주는 지갑이니까 많이들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장지갑을 좀 갖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갈색 지갑 있죠. 갈색 지갑은 우리가 까만 지갑이 많이 또 많이 있는 반면에 갈색 지갑도 흔히 많이 볼 수 있어요. 갈색은 갈색 자체가 흙이잖아요. 그러니까 흙의 기운이 많이 가진 색이라서 불, 물 이런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지니고 다니면 아주 좋은 색이에요. 그 대신 그 금이나 흙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별로 좋은 색이라고 볼 수 없죠. 그러니까 갈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쓰는 돈보다 이렇게 그 모으는 돈들이 많이 이렇게 모으셔. 돈이 들어오면은 많이 쓰거나 그런 분들은 갈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서 올해 경자년에 좀 저축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았으면 좋겠고요. 빨간 지갑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빨간 지갑이에요. 나부터도 몇 개가 있으니까. 빨간 지갑을 갖고 다니는 분들은 빨간색은 풍수지리에서 불의 기운이 있어갖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나가고 이런 색이거든요. 빨간색이다 보니까 아주 강한 색이잖아요. 그러니까 불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면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간추려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빨간색이든 갈색이든 검정색이든 뭐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색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지. 근데 거의 보면 검정색 많이 갖고 다녀요. 나요? 나 올해 바꿨어요. 까만 지갑을 나도 까만 지갑을 절대 안 쓰거든요. 근데 올해 우리 그 중국 제자가 까만 지갑을 하나 사주더라고. 그래서 좋다 그러고 이제는 내가 장지갑 이렇게 장지갑 조금 명품 명품 지갑인데 근데 좋더라고 기분이. 나는 그래서 올해는 까만 지갑으로 바꿨어요.